자, 오늘은요, 아까 오프닝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기관들은 지금 어떤 투자를, 어떤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잘하면 이제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움직임을 살짝 역이용해서 역발상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 한번 어떻게 가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미래에셋대외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이시죠. 이재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팀장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지난달에 한번 와서 이맘때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는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글로벌하게 이제 자산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자산 배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에 얼마, 뭐 예를 들면 채권에 얼마, 또 뭐 이렇게 이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건가를 큰 방향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아마 자산 배분이라는 형태로 네.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글로벌리 주식과 채권과 그다음에 일부 원자재와 가능하면 금 뭐 이런 것까지 다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의 변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네. 연간으로 보게 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을 한 5에서 한 6% 정도 네. 그 정도로 잡고 가는 그런 펀드의 개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는지를 저희가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혹시 그 자산 배분의 방향이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뭐 계속 유지는 하고 계십니까?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요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오해할 준비는 잔뜩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냐면 네. 이게 저희가 와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네. 두 가지예요. 지금 이 프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애널리스트의 관점으로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의 관점으로 시장을 전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고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고객이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 미국 시장이 오를 것 같다. 혹은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그 전망을 듣고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 같더라도 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가장 유리한 방법이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거라고 하면 네. 저희는 비중을 줄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의 최대치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저희 주식 비중을 다소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다음 달이요? 예, 10월부터 4분기죠. 4분기의 포트폴리오에는 주식 비중을 다소 낮추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드리고자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예를 들면 여기 많이 나오신 전문가분들은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 어떻게 될 거다, 뭐 자동차는 네.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상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고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은 그러니까 고객의 포지션,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장 고객들의 돈을 가장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자산 전략, 자산 배분을 이제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10월부터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신다고요? 예,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왜 갑자기 줄이느냐. 네. 뭐 이런 기본 배경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요. 많이 드셔서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근데 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많이 먹었느냐에 네.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네. 그럼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우리가 많이 먹었느냐, 네. 수익을 많이 구가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왜 많이 먹었는데 지금 주식을 비중을 줄일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죠? 아,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이시죠. 예. 예.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주식이라는 그 포지션에서 보게 되면 네. 뭐 미국, 뭐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식만 놓고 보면 네. 그 중에 한 60% 이상이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또 상당 부분이 중국 주식에 들어가 있고 유럽이나 일본 주식은 좀 낮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네.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네. 코로나 3월 달 당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드라마틱한 주가 하락이 있었죠. S&P 500 기준으로 한 35%였나요?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그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네. 보면서 굉장히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공포심을 많이 느꼈던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아, 그때 저희는 네. 주식 그 현금 비중을 단기 채권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예, 3월 달에.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3월에 채권 매도. 예, 단기 채권을 확보. 매도해서 네. 현금을 일단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바닥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네. 그때 3월 중순 이후 넘어가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회사채도 사주고 그다음에 재정도 거의 슈퍼 재정을 쏟아붓는 그런 네, 내용이 네, 나타나게 네. 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았고요. 네. 3월 달에 마련했던 현금을 가지고 4월 달에 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늘렸습니다. 4월에 늘리셨어요? 예, 4월에 늘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어땠었냐면 정말로 이런 숫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수익 추정과 경제 전망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근데 저희가 비중을 늘렸었던 이유는 거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저희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당시에는 연준이 굉장히 신속하고 그 범위도 굉장히 넓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제로로 낮추는 속도도 과거의 충격 당시보다 훨씬 더 신속했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이 회사채 시장까지 들어와서 정크본드까지 사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상당히 좋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도 이거는 거의 폭탄 맞은 9.11 테러와 유사한 그런 외부 충격이었었기 때문에 재정도 상당히 빠르게 집행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도 예. 판단하기 따라서는 야, 도대체 경제가 얼마나 망가지려고 얼마나 망가질 것 같으면 연준이 저렇게까지 할까? 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는 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과거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네. 아니면 99년도 뭐 IT 버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을 해왔던 저희의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그때 정책보다도 훨씬 더 과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상당히 신속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경기가 또 침체가 되는 그런 침체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 네네. 연준도 금리를 신속하게 내리긴 하지만 이번이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빨리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자금을 유동성을 과감하게 풀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때 네네네. 실적과 경기 전망치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었는데 네네네. 그때 저희가 판단한 부분들은 이 전망이 정말 맞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었던 겁니다. 네. 이거는 미중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네. 실제 애널리스트들이 정말로 이것들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얼만큼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그게 의구심들이 좀 있었었고요. 네. 그때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들은 이게 2분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4월달, 5월달 정도 되면은 피크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네. 2분기가 코로나 사태의 거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그 깊이가 이 정도든 2분기가 바닥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내년도 이후부터는 괜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3월달에 현금을 마련한 것을 4월달에 비중을 늘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7월 달에 또 비중을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7월에? 예,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 네. 민감주가 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예, 경기 민감주가 튀면서 뭐 로테이션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비중을 좀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7월 말 한 8월 정도까지 저희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잘 보셨네 보니까. 예,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볼 수 있었냐 하면은요. 네. 그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은 네. 외부 쇼크였다라는 것이고요. 외부 쇼크. 예, 그 다음에 연준하고 재무부의 콜라보레이션 엄청나게 좋았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의 한 몸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았었다라는 건데요. 정리를 해보면. 네. 저희가 비중을 늘리게 되었던 계기는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안정이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 그다음에 연준이 강하게 서포트해줬던 부분, 네. 재정을 확대해줬던 부분, 그다음에 달러가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상당히 약세를 갖던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네.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되게 좋았던 거죠. 가격이 되게 높게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거의 정석 투자를 하신 거죠? 예, 근데 예. 제가 8월 달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시장을 되게 잘 봤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건 결과론일 뿐이고요. 네네.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집단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룰 베이스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룰 베이스는요? 어떤 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주식의 비중이 예를 들면 6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한 70, 80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 룰에 의해서? 예, 룰에 의해서 줄여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 배분의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리밸런싱이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상당히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의 서포트 네. 우리가 이걸 두 개를 합치면 그냥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예. 혹시 2월 전에도 수익률이 괜찮으셨어요? 2월 전에 괜찮았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좋았었고요. 아, 그래요? 사실 3월 달에 저희도 네. 3월 달에 저희도 시장의 주식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르르 빠져서 수익을 마이너스 정도 수준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3월에는 예,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갔었죠. 근데 네네. 주가가 그렇게 빠진 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채권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아시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되게 올라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자산 배분 형태라고 보면 변동성이 줄면서 수익은 잘 나왔던 것이죠. 네네. 지금까지 뭐 저희 자랑을 드린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의사결정 하에서 왔는데 왜 갑자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좀 줄이겠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 본론인데요. 네. 시장에 대한 뭐 전망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투자하면 될 것이고 굳이 자산 배분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좀 관찰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익률이 좋았고 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연준의 서포트와 재무부의 재정 사격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미 9월 달에 잭슨홀 미팅, FOM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은 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의사결정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저금리를 해주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저금리를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돈을 더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화답이 없었다라는 네.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재정 합의가 지금 굉장히 난항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네.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추가 보양책이 합의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왜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포인트에 대해 저희는 의구심을 좀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공화당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는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민주당은 아니다 돈을 지금 더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냐 하면 11월 달에 민주당 공화당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득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많이 풀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것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11월 달 그 대선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주가는 네. 연준과 재무부의 콜라보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회복을 했고 S&P는 그 정도 수준 이미 회복을 했고요. 네. 경기 지표도 뭐 V자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생길 정도로 상당한 서포트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보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9월 말이면 네. 이미 2020년도 회기 연도가 끝나버립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어지지 못하고 더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사결정을 일단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네. 시장을 이끈 종목들이 우리가 S&P 5, 500이 아니고 S&P 5와 S&P 5? 예, S&P 5. 그다음에 S&P 495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아. 가장 좋은 빅테크 다섯 종목하고 네네. 나머지 495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일어났는데요. 네. 기술주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시대 트렌드를 잘 타고났고 매출과 이익이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질 금리가 되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디스카운트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았던 측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최근 인플레 기대가 조금 떨어지면서 실질 금리가 쓱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술주가 9월 한 달 동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관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네. 저희가 볼 때는 4분기에 불확실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현재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 11월 달 대선 이전에 변동성이 일단 크고요. 평균을 한번 해보면 좀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거를 예상해서 네. 포지션을 잡는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기존의 바이든 민주당 공화당과 민주당의 네. 공약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좀 있어요. 지금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그림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약 자산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관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하이힐드 채권으로 팬데믹 네. 이후에 자금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관찰이 됐었는데요. 네. 9월 말 정도에 꽤 많은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가 등급이 되게 나은 정크본드이지 않습니까? 고위험이죠, 여기는. 그렇죠. 상당히 고위험이고 네.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줘야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집합인 것이죠. 그런데 연준에서 보게 되면 회사채뿐만 아니라 정크본드도 사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4, 5월에 엄청나게 몰렸고요. 엄청나게 몰렸는데 네. 최근에는 자금이 좀 이탈되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도 저희는 위험 요소로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건 그림 2번인데요. 네. 저희가 조금 리스크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 상업용 모기지 채권 CMBS라고 하는데요. 네.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상가 같은 곳에서 투자를 네네. 해서 거기서 나온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증권화를 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업용 모기지 채권의 연체율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2% 중반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지금 가게 문 닫는 경우 거리 돌아다니시 보면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10%까지 급등을 해놓은 상황이고 최근에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미 지나와 있는 연체율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 9% 정도 수준인데 사실 이 부분의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7월 말까지 재정 지원도 많이 있었고 연준도 계속 서포티브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네.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고 이 돈 누구한테 빌렸겠습니까?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실, 즉 실물의 흐름이 금융기관으로도 넘어올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금 줄인다라는 거고요. 네. 그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 합의가 9월 안에 되는 것.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면 9월 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네. 그런 게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실물 자산의 돈이 마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네. 이슈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때 이렇게 많이 보세요. 뭐 유럽의 사망자 수가 되게 많이 늘고 네네. 확진자 수가 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보시는데 코로나는 이제 그 확진자와 사망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한 6개월, 7개월 채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8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가는 기간이 오래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폴트, 그다음에 딜링퀀시, 그 연체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를 막아주는 재정정책이 빨리 나와줘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좀 의사결정을 좀 했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 합의가 극적으로 되고 네. 지금 이제 안 된다고 보신 이유가 예를 들면 연준의 뭐 액션들이 이제 시장 기대보다 좀 못하다는 거, 그다음에 의회 합의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 그다음에 뭐 대선 이전에 대체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는 움직임들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아마 의회 합의도 꽤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의회 합의가 만약에 됐어요. 네. 그럼 다시 주식 쪽으로 비중을 늘립니까? 아니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쪽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코스피 S&P 500이 한 10% 조정을 좀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그런 조정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재정 합의가 된다라고 보면 네. 좋죠.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재정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네. 시장은 아마 안도 랠리가 일어날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주식 비중을 줄였는데요. 네. 더 줄일 의향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1월 대선 뭐 어떻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11월 대선은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뭐냐면 예, 그 트럼프가 이번에는 그 선거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게 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복하겠네 맞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와 대비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기존에는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네. 좀 달러가 좀 강해지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나타났던 로직하고는 조금 달라진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겠다. 근데 저희가 시장을 전망하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를 네. 가져가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네. 지금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주식 시장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냥 뭐 더 좋아지겠죠라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주식 시장의 흐름은 버블이 터지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한 20, 30%씩 하락하고 네. 이 정도 하락한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장이 끝나버리는 것. 그래서 99년도에 IT 버블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버블도 연준의 금리가 제로인 시점에서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의 버블은 네. 시장이 좋았고 버블이 일어나고 인플레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금리를 쭉쭉쭉쭉 올려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성장이 그 금리만큼 뒷받침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자산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식 비중 좀 줄인다. 좀 줄이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4분기에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네. 커지고요. 9월 달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 목적으로 가져온 그림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네, 네, 네. 이미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 표를 한번 봐주세요. 환율을 바꿨습니다.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뭐 채팅창에도 들어오고 계시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 텐데요. 네. 보시죠.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크게 이 네 가지 경우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미국 주식이 오르는 경우, 네.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 그다음에 내가 이미 달러를 바꿔놨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버리는 경우와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요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한번 재밌는 그림인데요. 2000년부터 2020년도, 2020년까지 한 20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주가하고 환율의 관계입니다. 지금 9월 달에 투자자분들이 되게 힘드셨을 포인트가 뭐냐면 네. 요 그림에서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6% 월스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시면 네. 9월 달에 주식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달러 값이 떨어진 거죠. 이미 네, 나는 네, 달러를 네. 바꿨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도 빠지고 환율도 터지는 겁니다. 이 월스트 케이스가 20년 동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6%였는데 9월 달이 한국 투자자들한테 딱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9월 달에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환율도 떨어지면서 내가 이미 바꿔놨던 것보다 다시 원달러 환율을 달러를 팔아봐야 내가 원래 환전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가도 이제 9월 달에 좀 밀리는 그런 케이스가 한 6%인데 그 월스트 케이스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20년 중에 20년 동안에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시계열로 나눠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건 주간 기준이긴 한데요. 네.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9월 달에 나타났죠. 실제로 요즘에 보시면 그런 네. 얘기들 많이 나와요. 아니 시장이 한국 시장 이렇게 밀리는데 갑자기 원하는 왜 이렇게 환율은 떨어지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앞으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아까 유로존 코로나도 그 말씀을 그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결국은 유로화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가 좀 세질 걸로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은 요 표에서 보면 한 3번 정도나 1번이나 3번 흐름이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그 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달러 값이 올라가는 1번하고 네. 3번 위에 있는 그림이 될 거고 그럼 둘 중에 최상의 조합 달러도 세지고 네. 그다음에 주가도 올라오는 이 최상의 조합은 한 21% 정도의 확률인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달러는 조금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하락 내지는 일부 좀 횡보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8% 정도 확률에 지금 한 3번 정도 구간에 진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자면 네. 주 단위로 쭉 봐서 네. 원 달러 그러니까 환율을 다 보셨을 거고 올라가고 내려간 걸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S&P 500. 500이 주 단위로 봤을 때 올라간 줄 내려간 줄 이렇게 쭉 보셨을 때 네. 주가 상승한 기간에 환율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과 네. 환차 손을 겪은 기간 네. 이런 것들 보니까 대략 한 21도 50으로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S&P 500이 하락할 때 그나마 이제 원달러 환차익을 얻어서 그나마 좀 나쁘지 네. 않은 구간이 한 18% 네. 두 개 다 이제 좀 얻어맞은 게 거죠. 6%라는 거죠. 예. 근데 9월이 상황. 지금 6% 안에 들어갔다. 들어갔었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미국 투자를 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투자하기에 지금 좀 난이도가 있는 상황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계적으로. 그러면 9월에 네. 네. 이미 나는 예전에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네. 예전에 바꿔놨었고 네네. 아니지 새로 9월에 이제 들어갔죠. 새로 9월에 들어갔어요. 네. 달러를 바꿔가면서 달러 값이 싸졌죠. 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때 들어가서 네. SQQQ 같은 걸 사요. 네. 인버스 같은 거를. 네. 그러면 엄청 이익 본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환율에 있어서는 당장 지금 쌀 때 달러 값이 쌀 때 들어갔기 때문에 환에 네. 있어서는 잘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또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보면 네. 거기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인버스 나스닥 ETF를 만약에 사셨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조합이었겠죠. 아니,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중요한 것은 이 환이라는 부분들. 들은 저희가 지금 뭐 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프로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신하고 네. 환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아, 신과 환은 예, 신과 환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논문에서도 주식이 이제 랜덤 워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막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거의 최고봉이 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근데 환은 왜 어렵습니까? 이게 환이라는 게 네. 그 나라 국력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금리라는 게 뭐 막 급변동도 안 하잖아요. 어제랑은 네. 그냥 대충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환이 이렇게 어렵죠? 환은 어렵기 때문에 뭐 설명도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환은 금리 그 각 나라의 돈의 값 금리의 네.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네. 상대적인 그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달러라고 하는 달러 인덱스는 네. 원 달러 환율과 좀 다릅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럽 뭐 영국, 일본, 그렇죠. 뭐 스위스, 캐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선진국 통화를 바스켓으로 봐서
만든 거예요.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기수처럼. 근데 네. 거기 한 60%가 유로화란 말이죠. 네. 그럼 달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유로전에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게 되면 유로화가 떨어지면서 달러의 인덱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네. 원달러 환율은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게 되면 교환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환율은 외국 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달러를 하나 살 때 117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은 선진국 통화와의 얘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어떻다라는 것은 실제로 원화가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때 얼마를 주고 팔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달라요. 어쨌든 네. 제가 지금 환 얘기를 드리고자 네, 하는 네, 것은 네, 네, 네.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8월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측면들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우리 모멘텀이 좋았던 부분, 이 부분들이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의 모멘텀이 약간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더 해줄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 네. 해줄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경기, 즉 고용이라는 것들을 더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연준이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통화정책의 효용이 되게 떨어지니 재무부 니들이 직접 예리하게 꽂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의 이제 균열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권 얘기를 저희가 안 드렸는데요. 네. 뭐 채권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채권이라는 부분들을 자산 배분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현금을 좀 늘렸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산 배분이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한 이만큼 갖고 있고요.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채권보다. 그럼 채권 이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주식이 조금 하락하게 되면 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하락을 하겠지라고 네. 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해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네. 주식이 빠지는 부분들을 채권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서 막아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핵심인데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식도 오르고요. 채권 가격도 올라요. 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저금리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매수하는 상황에서 채권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주식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까 제가 3월 달에 저희가 주식이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저희 한 10% 내외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0.5에서 한 0.7 사이를 3월 이후부터 거의 박스권으로 거의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되면 채권으로 막을 수 있는 버퍼가 과거 대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의 수익률이 뭐 자동차라고 보고요. 자동차를 가게 하는 게 악셀레이터가 있고 이 악셀레이터를 주식이라고 보시죠. 네. 그다음에 이것들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브레이크를 채권이라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었었냐면 주식 악셀레이터는 그냥 풀악셀로 밟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럼 채권을 밟았지만 채권의 브레이크가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네. 다행히 네. 차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려고 봤더니 채권은 브레이크가 거의 고장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주식 비중을 저희가 줄이는 이유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안 좋으니까 다 파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것인데 그럼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채권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줄 수 있는 해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 주식 네.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단기 채권이나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정이 네. 드라마틱하게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선이 훨씬 그렇게 큰 어떤 노이즈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닝도 3분기, 4분기 더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백신까지 나타난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조금 줄였지만 주식 비중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지금 네. 현금 비중이 더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9월 달에 저희 그 소프트뱅크 발 기술주 한번 텐트럽이 한번 있었죠. 패닉셀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으셨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들이 아마 주식 비중이 거의 풀로 가져가신 상태에서 두들겨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네. 기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하고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냥 메시지 하나는 네. 현금 비중을 버퍼를 항상 가져가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의 코릴레이션이 어떤지를 반영을 해서 투자하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어렵거든요. 네네. 개인분들이 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가져가라라는 네. 겁니다. 그래야 터졌을 때 지금 사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저희 회사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잡주를 사고 계시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주식들을 많이 네. 사고 계세요. 저희는 이 3프로TV의 역할도 되게 크다고 저희는 판단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상한 주식을 가이드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9월 달에 잡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못 잡으신 분들이 있고 그냥 그대로 묻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자산 배분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포인트고 네. 저희가 시장을 중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 더 좋을 것 같다. 왜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산업의 큰 산업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4분기에 있어서 지금 네. 주가가 반등할 경우에 저희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 해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리겠다. 이 말씀을 그냥 공유 드리는 거죠. 그 많은 전문가들께서 약간 오해 아니면 약간 좀 그냥 모르고 지나치신 부분이 뭐냐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의 비중의 중요성을 몰라서 몰빵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있었죠. 네. 500만 갑니다. 네. 500만 좋은 종목들을 샀어요. 근데 다다음 날쯤에 주식 훅 떨어졌죠. 네. 내 갖고 있는 500은 이제 한 400쯤 됐어요. 손실을 보셨겠죠. 네. 근데 좋은 주식이 보입니다. 그때. 네. 그래서 한 200만 원씩 더 사요. 네. 그럼 저는 이제 700만 원을 산 거죠. 그리고 현금 비중은 확 줄게 되죠. 현금 비중이 이제 300 남았죠. 네. 그렇게 한 두 바퀴만 반복하면 네. 그때 이제 풀매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풀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네. 침범을 하셔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네. 천만 원 혹은 1억을 가지고 그게 100이라고 하죠. 네. 100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저희 포트폴리오가 6월 달부터 그 미국의 그 핵심 주식만을 모아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나스닥 만 포인트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지금이야 그거보다 한 10%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한 2주에 걸쳐서 분할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비중을 100%를 채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네. 100% 채우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가가 올라버리면. 네네. 하지만 하락했을 경우에 이게 풀로 차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100%가 어떻게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종목의 평균 매입 단가가 픽스가 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이제 휘둘리게 될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 시간을 거기서 더 넣으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목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는
그 과거의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라는 표현보다는 직접 투자자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직접 투자자? 예, 직접 투자자.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개인이라고 하면 뭐 개미라는 표현도 쓰고 뭔가 이렇게 폄하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네. 이미 트렌드가 바뀌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네. 밀레니얼 투자자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 정보의 그 난리지와 그 투자를 대하는 관점이 이 과거 책 한두 권 읽고서 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뎁스 있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투자자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접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될 부분들은 항상 현금을 버퍼를 가져가라. 이것이 주가가 뭐 진짜로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지언정 네. 내가 투자하는 100 중에서 80 정도만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때 의미 있는 비중 확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주가가 좋을 때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다시 현금을 확보하면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 두 해 하기 위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만 이제 약간 푸념 반 하소연 반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얘가 좋은 주식이라 생각했잖아요. 네. A라는 주식이 얘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50%만 산다.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사고 말죠.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풀로 땡겼죠.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건 내가 분명히 좋았다고 생각한 주식이니까 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매수의 기회다. 이건 물타기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우리 네. 주변에서 종종 혹은 자주 네.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에게 기관의 지금 현재 움직임까지 이렇게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얘기도 좀 자주 들으면서 저희도 좀 자산 배분이라는 거 좀 전략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직접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개인 개미 투자자가 아닌. 직접 투자자로서 이런 전략들도 우리가 몸에 체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미래에셋대우의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 이재훈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